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록, 기이한 이야기, 기담. 어떻게 서지 못하겠느냐? 내 니놈이 관할을 휘젓고 다니는 이유를 오늘은 꼭 밝힐 것이다. 나리! 나리를 미워합니다! 영월 관할 새로 부임한 박충원은 관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을 쫓고 있었다.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있었단 소리인데. 근데 제사상 누가 이런 폐가에. 제사상의 주인은 어린 귀신이었다. 저승에 있어야 할 놈이 어찌 구천을 떠도는 것이냐? 관리들은 모두 흉측한 귀신의 모습에 놀라 죽은 것이었는데. 너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슨 억울한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소녀는 대체 누구며 무슨 까닭으로 구천을 떠도는 걸까? 나이는 16 됐고 눈은 가느다랗고 쌍꺼풀은 없어. 그리고 콧방울은 동그랗고 두툼하다. 근데 나리, 이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 말이다. 너 왜 이승을 떠도는 것이냐? 왜 자꾸 관아에 나타나는 것이야? 억울한 죽음이었더냐? 그래서 못 떠나는 게야. 억울하게 살해당한 아이다. 헌데 범인 용모 파기도 아니고 피해자 얼굴은 그래서 뭐 하시게요? 범인도 아이의 신분도 모른다. 해서 아이의 가족이나 아는 자들을 수소문하려는 것이다. 모르는 아이라면서 어찌 이리 용모는 잘 알고 계십니까? 아, 그야 당연히 내가 놀래라. 아, 저 진짜 간 작습니다. 아,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래.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입술은 도톰한 편이고 입술선은 선명하다. 어디서 넌 듣던데. 그때 소년의 용모 파기를 보고 놀라는 엄주. 왜? 아는 얼굴이냐? 예. 아, 아니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엉주는 모른다 잡아댔지만 분명 당황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이 목이 졸려 살해당한 듯 보이고. 엉주를 바라보는 귀신의 눈빛 역시 심상치가 않은데. 소년 귀신과 엉주 둘 사이에 무슨 악연이라도 있는 걸까? 잠시 후 박충원은 소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완성된 용모 파기를 붙였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반응을 보이는 이가 나타났는데 소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탐탁치 않은 남자 바로 관아의 서리 엄주였다. 한편 박충원은 소년의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건 기록들을 살폈지만 쉽지가 않았다. 없어 없어. 여기 어디에도 네 나이 때 아이가 실종됐다거나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이 있다거나 뭐 그런 기록은 전혀 없다. 너 이 동네에서 죽은 게 맞느냐? 범인이 누군진 알고 가까운 사람이냐? 뭐 이웃이나 친구? 아니 가족? 가족? 설마 부모? 형? 누이? 아니 형수나 매형?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조부, 이모, 고모, 숙부? 숙부란 말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어린 귀신. 반응을 보이는 건 귀신뿐만이 아니었다. 숙부가 조카를 죽였다. 서리. 엄주의 행동이 수상하기만 한데 엄주의 의문스러운 행동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뭐야? 군수나리가 진짜 귀신을 보는 거야? 목 졸라 죽은 건 또 어찌하는 거야? 땅 속에서 나온 건 어린아이의 손이었다. 엄주 내 이놈! 나 나으리! 네 놈이 범인이었던 게냐? 예!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이 시신은 못 들어왔느냐? 저놈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거라 와서! 예. 나으리,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나으리! 나으리! 박충원은 시신을 보고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 짐작대로 죽은 아이의 시신이었는데 놀랍게도 시신이 전혀 썩지 않았던 것. 나리, 전 안 죽였습니다. 참말입니다. 하면 그 시신은 누구냐? 누군데 묘도 없이 그 아래 묻혀 있었던 것이며 너는 왜 그 시신을 파헤치려 했냐 말이다! 그건... 나리 도망치려는 걸 붙잡았습니다. 임자...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만삭의 몸으로 도망을 치려했다. 너도 네 남편과 공범이었던 게냐? 나으리, 제 집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저 혼자한 짓입니다, 나으리. 지금 네가 조카를 죽였다 시인한 것이냐? 조카를 죽이다니요. 이 사람 외동이라 형제도 없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엄주가 소년을 죽인 살인범이 맞을까? 박충원은 엄주의 입을 열기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샅샅이 뒤져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무조리 가져오너라. 예! 예! 과연 엄주와 죽은 소년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나으리, 여기 좀 와보십시오. 이건 제 기관이냐? 박충원이 처음 귀신과 마주쳤던 폐가 그곳에서 보았던 제기였다. 역시 그 아이와 관련이 있었어. 그리고 제기 말고도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니 이건... 두루마리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이기에 이리 놀라는 걸까? 좀 이따 시신을 태울 거라며? 아휴, 그냥 묻어두지. 어린애가 불쌍하게 죽은 것 같던데. 에휴. 야, 땅이 남아 도냐? 무용고자도 묻어주게? 뭐? 태워? 안 돼! 감히 누굴 태운단 말이냐?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이제 니놈이 내게 할 말이 있을 듯 싶구나. 엄주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네놈에게 어찌 이게 있는 것이냐? 두루마리 속에 담긴 것은 바로 왕의 영정이었다. 그리고 영정 속 인물은 죽은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왕의 영정을 엄주가 가지고 있는 걸까? 네놈에게 어찌 이게 있는 것이냐? 왕의 영정을 지니고 몰래 제사를 지낸 엄주. 엄주가 숨겨온 진실은 무엇일까? 강원도 영월, 이팔청춘의 임금, 제사상이 차려진 폐가는 유배지! 그리고 숨겨야 하는 시신. 노산군 마마, 죽은 소년이 바로 노산군이었던 것. 노산군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단종이었다. 1453년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이 찬탈을 목적으로 단종의 보좌 세력들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는다. 그리고 칼날의 끝은 조카 단종에게까지 이르는데.
결국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노산군으로 강봉돼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게 된다. 이것이 지금껏 알려진 단종의 최후였다. 그런데 노산군 마마의 시신이 어찌 여기 있는 것이냐? 제 조상님 중에 엄흥자 복자 함자를 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 관아 말단 관리로 있던 엄흥도는 강원도에 유배온 단종과 마주치게 된다. 아이고, 저 임금이면 뭐하는 소리? 지켜줄 애매비가 있기라나 방패가 되줄 신하들이 있기라나 저 어린 왕만 두고 죄다 죽어버렸으니 이거.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였는지 눈에 박히고 가슴이 미어져 잠조차 이룰 수 없었다 합니다. 아유, 고생들 많네. 자. 예. 아이고. 이거 바꿔라. 아니, 이게 뭡니까? 전화. 그 노상군 마마 생신이라 들었다.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드셔야지 않겠느냐? 아유, 저 이러다 걸리면 죽습니다. 아유, 가져가십시오. 니놈 주둥이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 어? 아유, 저 인정머리 없는 놈자가. 저 수준에 맞으실지 모르겠으나 저자에서 인기 있는 거라 적적 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관아에서도 노산군 마마의 처지가 안쓰러웠는지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고구마가 맛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자네에게 줄 것이 없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곁을 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이 돼요. 영광? 아, 그럼요. 저는 지금 그 영광을 누리려고 목숨도 내려온 거고요. 쫄깃쫄깃합니다, 이 심장이. 그렇게 단종은 엄도에게 위로를 받았고 두 사람은 특별한 우정을 쌓게 된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사약을 받을 일 여기 없으니 돌아가거라. 세조가 사약을 내려 자결을 명한 것.
하지만 단종은 숙부의 명을 거부했다. 아유, 다행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 면찬 좀 시켜주십시오. 응? 복도가! 총량, 할 수 있겠느냐? 복도가, 이리 와! 복도가, 이리 와! 잠깐만, 잠깐만! 복도가! 복도가, 이리 와! 안 된다, 이리 와! 이, 복도! 잠깐만 들어가게 해주게! 잠깐만 좀 들어가게 해주게! 단종은 알려진 대로 사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었다. 단종이 사약 마시기를 거부하자 당황한 금보도사를 대신해 단종의 수발을 들던 노비 복득이 활줄로 단종을 살해한 것이었다. 사사다간신 게 아니었더니. 근데 노상군 마마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 들었는데. 그뿐입니까? 시신을 거두는 자 3대를 멸하겠다고 엄포까지 내리셨지요. 근데 어찌 여기에? 손이 먼저, 발이 먼저 앞섰답니다. 그저 가엾은 시신 거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셨답니다. 어몽도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몰래 건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만 그 장소를 은밀히 알리고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이다. 이 어린 가슴에 한번 가득하고 돌아가서 오해하고 가였어서 오해하고 오해하고 마마 소인 마마를 만나 영광했습니다. 일이 못나고 약한 임금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전하.
소신이 급한 마음에 미처 줄을 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요? 자네를 알게 된 것이 나에게도 참으로 영광이었네. 관종의 시신을 수습한 어몽도는 후대의 충신의 표상으로 추앙받아 선조 때에는 후손에게 집집마다 부과하는 부역을 면제해 주었고 현종은 그 후손에게 벼슬을 내려주었고 고종은 어몽도에게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어 그의 공을 치하하였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단종의 무덤 곁에는 박충원의 공을 기리는 낙총비각이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녀각이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별난 직업에 담긴 그들의 핏다머린 인생사. 직업 실록. 때는 조선 제1의 성군 세종이 재위하던 시절. 병 들어오셨어. 송과원아 전하, 오늘 경연은 왜 편전이 아닌 이곳에서 하시는 것이옵니까? 꽉 막힌 그곳에서 벗어나 이리 탁 트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정사 또한 탁 되지 않을까 해서 이리 부른 것이오. 근데 전하, 그자도 장소가 바뀐 걸 알고 있는지요? 이 전달이 되었을. 것이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하는 수밖에. 아, 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전하. 소신, 잘 찾아왔나이다. 오셨소. 네, 기다리고 있었어. 이만 경연을 시작하면 되겠소. 자, 첫 번째 안건이요. 달포 도착할 명사신단의 환대연의 준비 말인데, 이 세월을 3알로 늘려 준비 자금에 자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하시옵소서,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어찌 아니 된다는 것이오? 친교 정책은 정사에서 논하는 일이옵니다. 헌데 어찌 이를 위한답시고 백성들의 고열을 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른 방도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줄로 사례되옵니다. 그러하. 단호한 신하의 반대. 세종은 자신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오랜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기우제를 지내자는 안건이요. 그 또한 아니 되옵니다. 이번엔 왜 아니 된다는 것이오? 해가 긴 여름날 날이 가무는 것은 당연한 이치. 여름이 끝날 즈음 우기가 찾아올 것이니
하늘의 힘을 빌린다는 이유로 국고를 낭비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또다시 반대에 부딪힌 세종. 이번 역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다음은 지난번 논의했던 수령들의 임기를 6년에... 그것은 관한...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전하! 왜 또! 아니 된다는 것이오. 임기가 늘어나면 반드시 그 기간을 악용하는 탐관오리가 생겨날 터. 허니 기존대로 3년을 유지하시옵소서. 구약해, 구약해, 구약해! 세종에게 완패를 안겨준 신하. 그는 누구일까? 어찌 그리 매번 내 안건에 그리 딴지를 거는 것이오? 네, 경과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도무지 헷갈리오. 전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소신 오히려 전하께 실망했사옵니다. 지금 과인에게 실망했다 했소? 예, 전하. 직언을 하라며 간관의 책임을 저에게 부여하신 건 간관의 책임을 저에게 부여하신 건 간관의 책임을 저에게 부여하신 건 전하이시옵니다. 헌데 그리했다고 딴지를 것이다니요. 소신 참으로 민망하고 황망하옵니다. 겁도 없이 왕에게 거친 훈계를 늘어놓는 간관 고약해. 대체 간관이란 직업이 무엇이기에 세종은 이토록 그에게 혼쭐이 나는 걸까? 간관이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직책으로 삼던 사간원의 관리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유일하게 왕을 혼낼 수 있는 자리였죠. 이 간관의 책임을 띠고 세종을 훈계했던 고약해. 그런데 고약해라는 이 이름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민간설화에 따르면 오늘날 비위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 고약하다. 바로 이 단어가 그로부터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언을 날리며 성군 세종을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 이름부터 남다른 간관 고약해.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세종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로 고약했던 고약해. 그의 유년 시절은 꽤나 비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고기 반찬이 좋아. 우린 친구니까 나눠줄 수 있지? 내 거야, 돌려줘. 왜? 돌려달라며. 별로야? 뭐야? 이거 먹을래? 난 이런 푸대기 싫어해. 맛 없어. 이걸 키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니? 치,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 귀한 걸. 너 정말 못 다 먹었구나? 뭐? 아. 부처? 야 이놈아,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훈계? 이 녀석이 창거리를 함부로 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너 집에서 그리 가르치든?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하라고, 에? 그깟 나물 반찬 좀 버렸다고 저리 훈계질이라니. 내 참. 그깟 반찬이 아닙니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농부의 땀과 눈물이 담긴 귀한 음식입니다. 허니, 그들을 생각하시어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드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고약해. 그 올곧은 아이는 간관이 되어
왕에게까지 옳은 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니, 나만 남긴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꾸짖는 것이오? 소신은 왕에게 직언한 간관이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아니라 오직 왕만을 훈계하는 자리지요. 군주의 한숨에는 나라의 근심과 걱정이 다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 귀한 숨 함부로 내뱉지 마시옵소서.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여하고 참견하는 고약해로 인해 세종의 일상은 늘 고약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네 손에 가시가 박힌 것 같다니까. 그냥 뒀다가 네 고운 손에 흉이라도 치면 어찌하려고.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그 손 놓지 못하겠소. 어찌 이 지엄한 궁에서 뭐 하는지. 마마. 대체 이 지엄한 궁에서 뭐 하는지. 그 다음 말이 참으로 궁금하오만. 설마 날 혼내려고 한 것이오? 송구하오나 그러하옵니다. 전하를 제외한 모든 사내는 궁인과의 사사로운 접촉이 금지되어 있사옵니다. 허니 조금 전과 같은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만 웃으십시오, 전하. 전하를 보필할 궁인의 손이 응? 다치지 않도록 돕다가 벌어진 일이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궁녀 저에게 주십시오. 처우로 드리겠사옵니다, 전하. 설마 혈육인 저한테 못 주신다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것이... 아무리 전하의 혈육이라 한들 궁인을 사서로의 첩으로 드리는 것은 궁중법도에 맞지가 않사옵니다. 궁중법도에 맞지 않다. 굳이 궁중법도까지 운운할 필요가 있었어? 송구합니다, 전하. 허면 소신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그만 일어나 보겠사옵니다. 강간의 직원은 아주 가지 같은 줄 알았더니 나랑은 비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직원이 꽤나 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린 말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칼날에 베어가지고 옥체 상하시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전하. 그래도 계속 두어야지요. 저자의 손에 비수를 쥐어준 게 바로 저니까요. 놀랍게도 고약해의 간관의 지위는 세종이 준 것이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어서 옮겨! 동 트자마자 팔러 가야 하니까. 저 빌어먹을 사신단 놈들 감히 진상품을 빼돌리다니. 그간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그럼 이게 처음 있던 일도 아니었단... 그간 진상품을 빼돌려 얻은 돈으로 기녀들의 치마폭에 다 갖다 바쳤다 합니다. 저를 계속해서 진상품을 빼돌리니 매해 요구되는 진상품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저런 고요한 놈들을 봤나. 저는 좀 더 지켜봤다. 저들이 뒷거래하는 현장을 급습할 것입니다. 증자를 모아내면
저들도 우리 발을 내밀지 못하겠지요. 사신단의 잘못을 고발한 고약해에게 내려진 건 상이 아니라 벌이었다. 대체 그는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했던 걸까? 당시 태종은 청나라와의 친분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약해의 고발을 무시했고 사신단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에게 창형까지 내렸다. 아바마마께선 피로 물든 왕좌에 앉으신 분이다. 독을 품고 택한 자리니만큼 자신에게 반하는 소리가 독이 되어 들리실 수밖에 없겠지. 좋아. 사람이라면 응당. 비난보다는 찬사를 더 좋아하는 법입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군주는 만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아울러야 한다고 배웠다. 나는 그리할 것이다. 아니, 그리하고 싶다. 아니, 네가 날 좀 도와다오. 내가 군주라는 자리에 서게 되는 날, 오늘날 이 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네가 옆에서 날 매질해다오. 정녕 소신의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사옵니까? 물론이네. 만극하옵니다, 좋아.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모조리 제거했던 희애 군주 태종. 세종은 그런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직언을 서슴지 않는 고약해를 일부러 간관의 자리에 앉혔던 것이다. 형님, 저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는 모두 경청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사한 말에 취해 귀가 다친 무능한 왕이 되는 것보단 직원의 배이고 상처 입은 귀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그 관심 부디 간섭받지 말아야 할 텐데요. 성군이 되기 위해선 간관의 자리가 꼭 필요하다 믿었던 세종. 이것이 바로 고약해를 곁에 둔 이유였다. 그런데 친정, 그리해야만 하겠소. 소신의 뜻 변함 없사옵니다, 전하. 내 마지막으로 묻겠소. 그대의 뜻 정녕 변하지 않을 것이오. 소신의 직언이 전하의 귀에 닿지 않는다면 간관의 옷을 벗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갑자기 틀어져버린 세종과 고약해의 사이.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그림 하나가 기와집 선어채랑 좋게 맞먹는데요. 아이, 마마, 이 귀한 그림을 어찌... 내가 누군가 이 나라의 적통 대군일세. 왕실 내탕금 정도야 아직까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네. 아이고, 그러하옵니까, 마마. 자, 내 초대할 터이니 집으로 한번 놀러 오시게. 정말이십니까? 내 오늘 이 아이의 기방 하루 빌려가지고 모든 기녀들을 총 출동시킬 터이니 업무의 시름도 팍 날려버리세. 아, 시간 되시면 놀러 오시오. 소신은 거절하겠사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왕친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은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마마, 기녀는 궁안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사옵니다. 괜한 소란으로 인해 전하께 큰 해가 될 수 있사오니 속히 퇴궐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분방했던 양녕대군은 딱딱한 궁중법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렇다 보니 매번 고약해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왜 내 기술을 팔지 않겠다는 게냐? 어라, 니네 누나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게야. 그것이 아닙니다, 나리. 나라님께서 금주령을 내려... 그 나라님이 내 오다. 우리 당장 술을 가져오거라. 어서! 고약했네, 이놈. 이 모든 게 내 놈 짓이었다! 마마, 이 무슨 짓입니까? 전하께서 내 놈 말을 들어주신다고 그 위에 군림이라도 한 것 같으냐? 내가 왕자를 양보하는 지금의 전하지다! 고작 강간 짜이는 놈의 아들란 말이다! 태종의 장남으로 태어나 세자로 책봉되며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던 양녕대군. 하지만 그는 궁중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동생인 세종이 왕자에 더 어울린다 생각해 스스로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 원래는 적정자인 형님께서 가지셔야 할 자리였어. 헌데 날 위해 보위를 포기하고 폐세자를 자청하셨어. 그분의 희생을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지금 이 나라의 왕은 전하이시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나는 형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짐을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소. 아니, 경께서 좀 도와주시오. 자신을 위해 왕자를 포기했던 양녕대군. 세종은 그런 양녕대군의 일만큼은 객관적일 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하, 온 나라가 흉작인인 만큼 조정 대신들의 녹봉을 감면하여 구일미에 보태심이 어떠실런지요? 경들이 그래준다면야 내 또 바랄 것이 없겠어. 예, 당장 그리하겠나이다. 이는 아니될 처사입니다, 전하! 아니, 형님이 여긴 어찌? 그 녹봉 안에 내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설마 몰랐다고 하진 않겠지? 녹봉은 백성들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허니, 백성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받은 녹봉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네, 이거! 멈추세요! 혹 형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핑계를 댔던 것이오? 핑계가 아닙니다, 전하. 소신 간관으로서 마마의 그릇된 처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그리했나이다. 비록 간관이라 할지라도 지엄한 왕친을 기만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옵니다. 부디 이 자를 탄핵해 주십시오. 하면 모든 왕친이 궁으로 와 전하의 강간을 질타하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전하, 아무리 왕친이라 한들 법 앞에선 한낱 백성에 불과하옵니다. 허니,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려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소견이 밝지 못하여 그들을 간관으로 두어 그 뜻을 참고하고 행하였소. 허나 형제의 일만큼은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소. 그러니 더 얘기하려거든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오. 전하, 가십시다. 매번 고약해 직언을 듣고 따라주었던 세조. 하지만 가족 문제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고약해는 간관의 옷을 벗게 되는데. 고맙습니다, 전하. 직언이란 이유로 소신에 주책빠진 잔소리까지 겸허히 받아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미 백성의 귀한 목소리를 들어줄 두 귀를 가지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하는 잘해내실 겁니다. 임금에게 바른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을 직책으로 삼아야 했던 직업, 간관. 경은 마지막까지 내게 큰 짐을 남기고 가는구려. 끝까지 자네답소. 참으로 고약해스럽소. 오늘날 고약해는 조선의 가장 훌륭한 간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그가 돌아왔다. 날카로운 추리와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 조선 백성들의 영웅 박문수, 물불 안 가리는 열혈 수사관 탐호 정채호. 그들의 통쾌한 수사 활용 2020 어사 박문수. 이들이 목격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길을 나선 여인. 이분 무엇이오? 혹시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는데. 어디로 가? 그녀가 향한 곳은 관아였다. 사람을 죽였어! 방금 그녀가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것인데. 원수를 갚기 위해 참혹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여인. 복수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살인사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지금 밝혀진다. 우선 최초 목격자를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네가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고? 예. 죽은 손주하고 동무사인데 마실을 갔다가
성조야, 안에 있냐? 성주야! 왜 그랬어! 너도 죽어! 야! 왜 이래요! 그만해요! 아직 안 끝났어! 진상! 민성주는 친구의 아내인 안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는 것인데 안씨는 어떤 원한이 있었기에 남편의 친구를 이토록 잔인하게 죽였던 걸까? 민성주를 살해한 것이 사실인가? 서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니, 살인을 저질렀느냐 물으시잖소. 응? 제 지아비를 그놈이 죽였습니다. 갚아줘야죠. 민성주가 아씨의 남편을 죽였다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 아씨의 남편 최주변은 친구인 이효걸에게 업혀 들어왔다고 한다. 무슨 일이에요? 좀 다쳤어요. 어디요? 어쩌다가요? 아무것도 아니요. 다투다 좀 찔린 게요. 찔려요? 누구한테요? 누가 이랬어요? 그게 그 성주하고 좀 다투다가. 야, 너 아직 안 갔냐? 가라, 정신 없다. 아, 못 살아 내가 정말. 걱정 붙들어 왜? 사날 둔 너 있으면 돼야. 여보.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여보! 최주변은 칼에 찔린 후 사흘을 앓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여길 찔렸습니다. 상처가 깊진 않은데 치명상으로 보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인가? 새벽에 올랐어요. 여기가 곪으면서 열이 펄펄 끓더니 사흘을 못 버티고 맥없이 가셨어요. 따라 죽이려다가 서방님 대신 원수나 갚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살인까지 관아에 고발할 수도 있지 않았소? 지압이 잃어봤어요? 사흘 전까지 웃고 같이 밥 먹던 지압이 하루아침에 잃어봤냐고. 10년 지기였다면서 어쩌다 칼부림까지 났던가? 모르겠어요. 서방님한테 물어봤는데 알 필요 없다면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차마 얘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변이 처는 제 서방이 세상 둘도 없는 진국이라고 알고 있지만요. 부부 사이라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
최주변은 어쩌다 민성주의 칼에 찔리게 됐던 것일까? 드시가세요. 여보, 자, 재수 씨. 왜요? 이번에 또 무슨 허접한 잡소리를 하려고? 난 재수 씨만 보면 여가 차녀요. 이 부실한 놈이랑 사느라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겨. 내가 부실한지 실한지 네가 봤어? 사내는 자고로 장단지인데 네 바자 내 장단지가 있긴 있는겨? 재수 씨. 이런 장단지 본 적 있슈? 없죠? 어, 세상에 가을무같이 실하네. 야, 너 뭐야? 아이고, 장난한 것 같고 뭘 그래. 엠마, 너도 입 다물고 앉아. 네 마누라가 너 땜시 갈수록 후덕해지는 줄 알아? 이 밥에 고깃국 먹어서? 아니요, 욕구 불만 때문이요. 너 한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아까 네 마누라가 여보 눈으로 마구마구 더듬는 거 봤냐? 너만 없었음 할 힘 없이 뭔 일 났을게요.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욱해서 홧김에 찌른 거지 정말 죽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동물하고 편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놈 칼 맞고 돌아가신 건 맞잖아요. 여인 혼자 몸으로 사내를 그리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서방님, 동무의 칼을 맞고 돌아가신 서방님과 함께한 일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살인은 중죄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어도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다면 벌할 수가 없다. 복수를 위한 살인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잠깐,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겠다고요?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테고 원수를 갚겠다는 명목으로 칼부림이 난무할 겁니다. 일리는 얘기다. 허나 판례가 그러하니 방면하지 않을 근거가 없구나. 남편을 죽인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 살해 동기를 밝힌 안 씨. 부모나 배우자의 원수를 갚기 위한 범죄라면 비록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 이에 따라 안 씨는 일단 무죄 방면됐는데, 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또 한 명의 피해자, 바로 죽은 민성주의 아내인 신 씨였다. 사람 죽인 년을 풀어주다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지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벌인 일이라. 그럼 쟨네가 인연을 죽여도 무죄겠네요. 인연이 제 서방 죽인 원수거든요. 그거 놓고 얘기하십시오. 쟨네 서방님은 도끼 맞아 돌아가셨지만요, 인연 서방은 알타 죽은 겁니다. 칼 맞아 죽은 게 아니라고요. 제 서방님은 살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놓으시오. 신 씨에게는 남편 죽인 안 씨가 원수일 수밖에 없었는데, 신 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건 옷이요! 우리 소방이 무살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 날 박문수와 최옥이 찾아간 곳은 죽은 민성주가 운영하던 약방이었다. 장졸간의 지하비를 그리 끔찍하게 잃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요. 살인자 두 명이라도 벗겨드려야 제가 저승에 가서 소방님 낯을 뵙니다. 헌데 그날 최 씨가 민 씨 칼에 찔린 건 사실 아니요? 칼을 맞은 건 맞는데 찔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 셋은 죽고 못 사는 동무 사이였지요. 이틀만 못 봐도 아주 몸살들을 알았지요. 쟤 몸에 좋은 거 지 입에만 쳐넣는 거 봐라. 쟤 부럽냐? 야, 쳐먹어라. 넌 어째 그 몸뚱이를 그리 따봤는데도 그리 부지러냐? 나 보면 느끼는 거 없냐? 산에는 좌구로 장단진디. 가을무가 싫어하네. 임자, 이 장단지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거든. 밥만 먹고 살아요? 아이, 재밌냐? 재밌어? 아이, 급소요. 여기가 급소라고. 아이, 살짝 쳤어. 칼등으로. 아이고, 엄살은 그냥. 신 씨의 증언은 이제까지 나온 증언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2호거리라는 자 얘기하곤 딴판인데요. 그 칼로 찔렀다, 칼 등으로 쳤다, 이 둘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상처가 복사뼈 아래에 났지. 2호걸 말대로 민성주가 앉은 상태로 서 있는 최 주변을 찔렀다면 상처는 정강이나 허벅지에 났을 것이다. 민성주 처의 말대로 칼을 눕혀서 임자. 칼등으로 내리쳤다면 복사뼈에 상처가 날 수도 있죠. 민성주 처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신을 한번 다시 보자. 지금 고인의 유품을 다 태우고 있는 겁니까? 이거 끌어안고 있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수사도 다 안 끝났는데요. 무슨 수사요? 제가 민 씨를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수사할 게 더 남았나요? 잠깐! 이게 고인이 칼에 찔릴 때 신고 있던 버선인가? 네. 시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장사 지냈는데요. 벌써 매장을 했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편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시신 안 봐도 좋을 것 같네. 가자. 민성주가 최 주변을 칼날로 찔렀는지 아니면 칼등으로 쳤는지 그 여부에 따라 최 주변 사망 사건의 본질이 달라질 터였다. 최 주변은 칼에 찔리지 않았다. 아이, 피가 묻었지 않습니까? 아, 찢어진 데가 없지 않느냐, 어? 칼날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오, 역시 존경하는 거 알죠? 아, 근데 칼에 찔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가 났을까요?
시신의 유난히 고름이 많았지. 상처 주변에 차 있던 고름은 무엇을 뜻할까? 흉기. 어머, 여기 꽝 한 마리 더 가져왔는데. 아유, 도로 갖고 가. 최 씨, 엊그제 저 세상으로 갔어. 헌데 이호걸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어떡하지? 왜요? 야, 나 아무래도 어사 노릇을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아니,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지. 아니, 뭐 어떤 쪽으로요? 너 일 좀 해야겠다. 박문수의 지시에 따라 재욱은 안 씨의 뒤를 밟았다. 그런데 뭔 의심들이 그리 많은지 성가셔 죽겠네. 무슨 일 있어? 어사랑 다무 말이야. 내가 민성주를 죽인 건 믿는 눈치인데 서방님 시신을 보자고 하질 않나. 애들 야다냐. 어떡해. 걱정할 건 없어. 서방님은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고 민성주도 입을 못 열잖아. 넌 저 만년이야. 안 씨가 이효걸과 뭔가를 공모하고 있었는데. 걱정 마. 다 끝났어. 더구나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다.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나란히 붙잡혀온 안 씨와 이효걸. 두 사람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최 주변은 좋은 길을 앓고 있었다. 그렇지?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최 주변이 민성주와 다툴 때 신고 있던 버선이다. 그래서요? 찢어진 데가 없다. 즉, 최 주변은 칼에 찔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헌데 왜 피가 났을까? 종기가 터진 것이다. 어쨌든 민성주 그자의 칼에 종기가 터졌고 서방님은 그 때문에 앓다 죽었습니다. 민성주가 서방님을 죽였다는 사실엔 변함이... 아니! 최 주변을 죽인 사람은 바로 너다. 안 씨가 남편 최 주변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진짜? 정말로? 아유, 그렇다니까. 아니, 꽝을 두 마리나 먹었는데 죽었단 거야? 그럴 리 없을 텐데. 그 칼마다 쇠독이 올라 죽었대. 자네들 지금 최 주변 얘기를 하는 건가? 예. 그 서방 살려보겠다고 최 씨 처가 꽝을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최 주변의 처가 지아비 먹이려고 꽝을 구했다는 건가? 예. 그리 애를 썼는데도 과부가 되고 말았으니 팔자도망은 못 치나 봅니다. 꽝고기는 종교환자한테는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정말입니까? 몰라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하면 민성주를 살해한 것도 실수였느냐? 제가 안 죽였습니다. 민성주! 그자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서방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안 씨가 민성주를 살해했다던 사건 당일 속에서 안 받아도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시죠. 그거 뭐예요? 나가서 얘기해요. 서방님 놀라세요.
안 씨가 최 주변에게 먹인 음식을 문제 삼은 민성주. 꽝이지. 구해달라고 주모한테 부탁했다면서. 주변이 먹이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호거리하고 정분난 거 내가 다 알면서도 주변이 불쌍해서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을 죽이려고? 누구나 한 번은 죽어. 저 꼴로 더 살아서 뭐해? 사람이야? 주변이 내가 살려. 방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댁에 가 계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안 씨가 종기가 덧나 고생하는 최 주변에게 꽝 요리를 계속 먹여 증상을 더 악화시켰던 것인데. 서방님은 착하긴 한데 눈치가 너무 없어. 난 답답한 게 제일 싫은데. 그렇게 최 주변의 명을 재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바로 그가 믿었던 아내 안 씨였다. 한편 일단 약방으로 돌아왔던 민성주는 약을 챙겨 다시 최 주변을 찾아갈 생각이었는데. 주변이는 진정됐어? 완전히 진정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눈으로 봐야겠어. 이제 못 보는데. 이 세상에 없거든요. 뭐? 네가 어떻게 나를? 안 씨의 불륜과 살인 행각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민성주는 처참하게 살해됐다. 그러게 왜 남의 일을 참견이야? 내가 성주를 죽였어. 내가 죽였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이 서방님을 죽였고 나는 원통했고 그래서 나는 이걸 죽여 서방님의 원수를 갚은 거야. 알았어? 복수살인은 벌하지 않는다는 법을 악용해 안 씨가 살인을 교사한 후 자신의 소행이라 자백했던 것이다. 등신. 죽이란다고 진짜 죽여? 적게 빠진 주변이 속이고 나한테 주파 던질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주변아, 성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아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죄 없는 이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최주변의 처는 차명에 처한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오랜 동무의 처를 간통하고 사주를 받아 동무를 살해한 이호걸 역시 차명이 마땅하다. 억울합니다. 억울해? 그 입에서 억울하단 말이 나와! 너 같은 거 죽이는데 칼도 아까워! 거짓과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거짓과 죄가 저질러졌고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오직 왕에게. 에이. 오직 왕만을.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잡았어. 왜 잡혀? 안 잡혀. 우리는 동기를 알 수 있었다. 채널 A.